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전 놀이기구 못 타요. 진짜요? 기절해요. 아, 진짜? 얘기했잖아. 회전목마 탈 때도 소리 지른다고. 아. 회전목마가 그냥 돌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아,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옛날에 바이킹, 뭐 롤러코스터, 후룸라이드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네, 그럼 막 자이로드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잘 타는구나. 지금은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사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은 진짜 네. 지난, 예전에 한번 사람 죽지 않았어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또 얼마 전에요. 그 뉴저지에 있는 식스플렉스 우리 많이 가는 곳. 거기에서 이제 롤러코스터 임시 폐쇄 명령이 또 내려졌다 그러더라고요. 사고 났었어요. 네, 지난 6월 30일에 맞아요. 이게 19층 높이에요. 엘토로. 엘토로라는 롤러코스터인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운영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사고예요? 갑자기 운행 중에 멈춘 거예요. 그냥? 예. 사람들 진짜 놀랬겠다. 그쵸. 이게 부분 탈선을 했대요. 그래서 멈춘 건데, 그래서 이게 해당 시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알기 전까지 중단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근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이날은요. 그냥 롤러코스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운행이 멈추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전하게 승강장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롤러코스터라든지 놀이동산의 그 놀이기구에 대한 사고가 좀 몇 가지가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면, 지난 4월 25일 영국에서요. 네. 영국에도 이제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이게 또 운행 도중에 멈춘 거예요. 멈췄어. 이게 진짜 완전 영국 최고 높이의 롤러코스터래요. 예. 네. 근데 이게 멈췄는데 이게 1994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빅원이라는 롤러코스터래요. 오래됐네요. 예, 이게 최고점을 얼마 막 가지 않아서 멈춘 거. 최고점 앞에서. 이렇게 경사진에서 멈춘 예, 거네. 예. 이걸 딱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내려간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알죠? 맞아. 이게 더 무서운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탑승객들을 대피를 시켰어요. 그거는 어떻게 대피해요? 그 옆에 그 계단이 있어요. 진짜. 예. 그러면 계단을 타고 내려왔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되게 위험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60m 높이까지 올라갔었대요. 60m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높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때도 다친 사람들이 없어서 점검을 하고 오후부터는 다시 운행을 재개를 했대요. 근데 정말 아찔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지난 6월 8일에는 인디애나주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기절을 했어. 여성이 기절을 했는데 예. 이게 다시 이게 승강장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기절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기절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 결국 사망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게 온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건강이 평상시 안 좋으신 분들은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놀이공원의 이 롤러코스터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롤러코스터 이름을 올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이제 가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순위 사이트 더 리치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역대 가장 끔찍했던 놀이기구 사건 10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10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붕신뇌신2라는 롤러코스터가 첫 번째예요. 이름도 희한하죠. 이상하죠. 2007년 5월 5일 유명 놀이공원 엑스포랜드에서 이게 높이가 40m, 그 다음에 속력이 75km/h예요. 이게 탈선을 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건 완전히 그냥 그 레일에서 벗어났나 보다. 그렇죠. 19명이나 다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워터슬라이드예요. 우리가 후룸라이드라고 부르는 그 워터슬라이드. 통나무 같은 거 타고 내려오는 거? 네. 이거는 1997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워터슬라이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33명의 고등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2명이 부상을 입어서 졸업식에 휠체어를 타고 졸업식을 했대요. 예. 그리다음에 세 번째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더비 경주 롤러코스터. 더비? 그 인형? 더비. 더비? 더비는 보통 그냥 인형 같은 걸 더비라고 하는 거. 마네킹 같은. 그래요? 이거 그냥 무슨 그 차 이름이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게 1911년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요. 이 젊은이가 놀이기구랑 함께 날아가 버렸대. 같이. 왜? 그 안전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속력에 의해서 날아갔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그 후로 1917년, 1929년, 1935년 똑같은 이유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뉴저지에 있는 파도풀 워터파크 액션 공원에 있는 파도풀에서 네? 18년간 조사를 했더니 익사, 감전사, 충돌사로 총 6명이 사망했대요. 이 파도풀에서. 진짜 모르겠다. 네. 그 다음에 액션 공원이래요. 액션 공원에. 액션 파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휴먼 트래블셋. 이 휴먼 트래블셋은 안전장치가 헬멧이랑 안전 그물이 다래요. 그 다음에 인간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뭘 이렇게 던지는 놀이에요. 기계가 사람을 집어서? 네, 이렇게 집어서 휙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헬멧이랑 헬멧을 쓰고 날아가서 그물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근데 2002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익스트림 스포츠 클럽 학생이 이 스릴을 즐기려고 왔다가 던져졌는데 안전그물 안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날아간 거야. 안전그물 밖으로 던져져서 그 땅에 떨어진 거예요? 즉사했다고 합니다. 아, 끔찍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오하이오주의 왕의 섬이라는 곳이에요. 네? 2012년 오하이오 테마공원에 놀러간 남성이 목숨을 잃었는데 왜냐 이 왕의 섬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떨어져서 연못에 빠졌대요. 그래서 친구가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같이 네,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에서 또 네, 떨어져가지고 그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지 않는 한은 네, 총 3명이 그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7위가요 캐나다 엘버타의 마인드 밴더라는 건데 갤럭시랜드 놀이공원에 있는 마인드 밴더가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롤러코스터래요. 그 다음에 최악의 놀이기구라는 별명이 있는데 예. 1986년에 예. 이 마인드 밴더가 운행 중이다가 탈선을 했는데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거죠. 어머. 그래서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덟 번째가 영국 런던의 북두칠성인데 배터시 공원에 있대요. 이 북두칠성이란 롤러코스터는 아 이름이 롤러코스터 이름이 북두칠성. 네네네. 1972년에 레일 정상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 진짜 그래서, 옛날이긴 한데. 네. 실내 놀이 아니 이게 그래서 내려오다가 콘크리트 벽에다 부딪힌 거야. 아. 그래서 다섯 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대요. 많이 죽었네요. 많이 다쳤죠. 다섯 명이나.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중국 심천의 에코 어드벤처 밸리 공간 여행이라는 것이래요. 여기에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2010년에 44명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빨리 회전을 하는데 나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전기가 누전돼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6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8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다. 그쵸. 별일 다 했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놀이공원들 막 이런 뭐 빠른 것들 걸었잖아요. 네. 뭐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는 건데 네. 화재는 또. 그쵸. 근데 열 번째는 너무너무 황당해요. 뉴저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유령의 집에서 유령의 집에서 어떻게 무슨 사고가 있었을까? 네. 198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레이트 공원에 있는 유령의 성에서 불이 났대요. 갑자기. 아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8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둡고, 네. 네. 그리고 길이 뭐 똑바로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그러니까요. 않은데 그런 데서 진짜 큰 사고 났네요. 그렇죠. 이 놀이공원 놀이기구가 어른들만 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전이 정말 요구가 되는데 이런 것들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 예, 약간은 좀 이런 거 탈 때 무섭기도 하고 또 놀이공원이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서 안전하게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많이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